시대의 노래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는 그녀들. 오늘 여기에 왜 모인 걸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합창 연습하고 있어요. 합창 연습이요? 10주년 정기 공연이 저희가 한솔이 정기 공연이 있어요. 아트센터에서.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하고 리허설을 하고 연습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1999년 창단한 제주 한솔이 여성 합창단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100회가 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연주를 했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에레스예요. 아셨죠? 선생님 안 하고 한번 불러보자. 뭐를 안 하고? 아니 이거 하나 안무 전체가 아니고 이거 하는 거 다 틀리면서 뒤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보면 다 틀리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은 LS2라는 스페인 음악인데요. 한솔이 합창단에게 이 노래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가서 우리가 LS2를 앵콜곡으로 불러서 스페인들에게 굉장히 그 기립박수를 받은 곡입니다. 지난 4월 한솔이 합창단은 국제 합창 교류 연주회를 위해 스페인에 방문했는데요. 플래시몹과 비디오, 케이팝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의 소리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복 입고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한무더기 나비들이 날아가는 모습 같다고 너무 이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거기에서 이제 공연하고 길거리를 걷고 광장에서 이제 플래시몹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제주 예. 자부심을 가지고 공연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왔다 가 근데 하시면서 쓱쓱 소리 내죠. 그리고 부채 꼭 잡으셔서 부채 혹시라도 떨어뜨리는 일 없이 아셨죠? 부채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 둘 자 갑니다. 아리랑 고리로 넘어간다. 가르치기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예, 되게 열정들이 있으셔서 뭐 물론 이렇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뭐 조금 느리시고 그러시긴 하셨겠지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요. 예, 뭐 따로 개인 연습도 또 막 하시고 따로 본인들끼리 모이셔서 막 하시고 이러셔서 예, 저는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제가 안무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저희 단원 거의 60명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행복합니다. 내일 완벽한 공연을 하기 위해 단원들의 연습은 끝이 없습니다. 쓰러지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웃어요. 그래, 늘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늘 저는 지휘자로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또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원들이 특징은 지금 연습하는 것보다 무대에 가면 더 끼가 발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충분히 내일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내일 더 멋있는 모습을 보자는 마음에서 이제 화이팅하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솔이 화이팅!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에서는 공연 전 마지막 연습이 한창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단원들의 모습이 참 진지합니다.
마지막까지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연습이 저는 더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연 직전까지 하는데 직전까지 그리고 막 이렇게 무대를 사오니까 이제 다른데 저 우리 문예단 살 때 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게 그 대형을 좀 바꿔요 자꾸 그래도 바꿔도 순발력이 척척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 이제 또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아무튼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합니다. 관객들이 즐겁게 봐주셨습니다. 고맙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언니야. 대기실에는 오늘 공연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들의 응원 덕분에 단원들은 공연 전 큰 힘을 얻습니다. 너가 한마디 해야지. 네. 예쁜 언니. 예쁜 언니들 환영하셨어요. 한솔이, 하찬록 언니들. 소문대로 열심히 잘할 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엄마 공연 보러 와요. 옆에 같이 오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저요? 네. 남자친구. 예비 장모님에게 공연 잘하시라고 응원 메시지 한번. 어머니 파이팅 하세요. 네. 부끄럽네요. 아이고 장모님 예비 사회 학생까지 하세요. 우리 사이 조금 부끄럽네. 와줘서 고마워.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연주회가 시작됐는데요. 잠시 감상하실까요? 노래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합창 단원들. 그녀들에게 한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소리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활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70대, 80대 할 수 있는 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단원으로 남고 싶고 합창단도 그렇게 키워가고 싶어요.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제주 한소리 여성 합창단.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생애 첫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고요. 네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음을 이룰 때 너무 즐거웠고요. 행복했습니다. 오늘 공연 어땠어요? 아무도 몰라 너무 멋있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 사람과 다 같이 마음을 맞추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습을 오늘 공연을 통해서 집사람을 더 알게 됐어요. 오늘 최고짱! 킹왕짱! 10년 뒤는 어떨까요? 한소리 합창단.
10년 뒤 한솔이는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이에 비해서 더 젊은 목소리를 낼 것 같고요. 너무도 더 멋진 할머니로서 멋진 예쁜 할머니처럼 또 무대에서 열심히 서는 그런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자신합니다. 아마 우리 합창단에 몸이 들어와서 승번을 사지 않을까. 오늘을 보면은 대기원을 받고 한솔이 합창단에 들어오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최고 역시. 그리고 나는 10년 후에 앞자리에 살 거야. 나이가 들어서.